어떻게 된 건데요? 우동 형님 혼자 저기 계신 거고 네. 일로 오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라면을 5개를 드셨을 텐데 5개를 1박 2일 없으면 무릎팍 도사가면 되고 다음 주 촬영부터 오프닝도 따로 찍고 여행지도 따로 갑니다. 사천리 금수강사 대한민국 빵빵꾹꾹 구독 구독 집중을 집중 촬영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저 혼자서 우리 팀원 5명 전원을 다 따돌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딱 어? 비 온다 야. 비 온다. 야 이게 아 정장 입었는데 안 돼. 아니 그리고 정장 입었는데 정장 입었는데 어딜 간다고? 섬에 들어가요? 배 타고 섬을 가잖아요.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고 배를 타고 가요? 남들 우리 못 타고 가요? 뭐 굳이 따로 가신다고 하면 네. 저희가 차를 두 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한 대는 버스가 있고 네. 한 대는 경차가 있는데 네. 강호동 팀과 여러분 나머지 여섯 팀이 어떤 차를 선택할지 제가 보통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요? 강호동 씨랑 상의를 해야 돼요. 우정? 어리? 안 할래요? 만나보고 아니 만나볼래도 지금 실태잖아 본인이 호동이 형이 지금 어,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섯 명이서 한 사람을 보기에 갈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경찰 좀 부르세요 호동 씨 그러면 네? 불러 됐거든 안 하고 그러면 호동 씨! 저희가 그럼 부른 다음에 안 되면 알아서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 진짜 가능한 호동 씨! 어쩔 수 없이 간단한 걸 명확하게 만들었잖아.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호동 씨! 시끄럽다, 이 녀석들! 우리는 협상 결렬! 협상 결렬! 대체 케이를 하시죠, 형. 네, 뭔가 진짜로. 진짜로. 훈석이 형도 훈석이 형이지만 반장 정도는 뽑고 움직여야지 되죠. 리더 수근이 형. 저는 진짜 이수근 형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정말 이수근 씨 우리 호동이 형님에게 너무 많은 구박과 못해요. 구박과 질타를 받으셨죠. 구박과 진짜 그 아픔을 진짜 혼. 네. 저는 저 사람이랑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왜요? 그냥 저는 아무 얘기 안 할래요. 저 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 진짜 형이 일어서야 돼. 형이 리더가 돼줘야 돼. 형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형 꿈이 MC시잖아요. 이수근을 리더로! 박수! 찬성 한 번만! 이수근 시대가 왔어요. 맞아, 이수근. 자, 대표로. 언제까지 끝에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게 아픔을 마음대로 와! 어? 형! 됐어! 하려고 하셨어.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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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맞는 데는 이골이네. 가자 뭐! 가자! 더 오는 거야! 자, 뭐라 그래? 형,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 이게 빗자야 본전이라니까요. 지금부터 제 2대 1박 2일 MC 초대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를 우러러보는 MC. 국민 MC, 항상 몸을 낮출 줄 아는 MC, 이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말이죠. 너무 대한민국에 현존에 있는 그 MC들, 너무 이쪽 부식이다. 너무 한 사람이 오래 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권도 10년이 되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는 말이죠. 좀 뭔가 좀 산뜻하고 신선한 얼굴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이수근이가 나서서 또 1박 2일에 우리 멤버, 다섯 멤버를 내가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네. 리더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없어! 잘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더욱더 자신감을 붙어서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그런 국민 MC가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많이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새롭게 들어오시는데 좀 집중 주세요. 예, 은지현 씨. 예. 은지현 씨는, 전략과장, 전략 기획실장. 전략 기획실장! 이름이 괜찮아. 전략 기획실장. 주된 그럼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전략 기획실장. 일단 뭐,
우리가 1박 2일을 하면서 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네. 네. 뭐 네. 숙박을 할 때 숙박을 최대한 깎는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아, 이제는 말이죠. 앞으로는 네. CF를 찍을 때 말이죠. 네. 어, 찍는 사람만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네. 전원이 다 나눠서 배분할 수 있는. 아, 공산당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예요. 뉴 1박 2일로 제목도 이렇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 뉴 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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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박 2일. 주 1박 2일. 아. 주식회사 1박 2일이요. 네, 우리 MC몽 홍보과장님. 홍보과장님께서 홍과장 팀 내 또 어, 또 어려움과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알아서 1억을 기증하기 감사합니다. 오늘 또 CF를 찍어드리고 전국 콘서트에서 벌어든 수익을 저희 제작팀에게 왜 안 부르지? 대주야, 안 그러면 복불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나요? 아니, 네, 차가 저쪽에 있어. 저 지금 강호동 시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네. 그 절대 이곳은 지금 안 오겠다고. 그냥 뭐 원래 옛날부터 한 갈려지게 뭐 이렇게 한 마을에 벼슬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떠날 때는 기본적으로 애호를 해줬거든요. 네. 떠나는 마당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애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데리고 오세요. 우리 있는 자리로. 제가 그러면 왜 역시 이수근 회장님이십니다.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보장 하나 갔다 올게요. 네. 강호동 씨. 강호동 씨,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강호동 씨, 왜 사람이 치사하게 피하고 숨고 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어? 내가 무서워? 무섭지 않으면 얼굴을 내보내라, 내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 강호동 씨. 아니다. 어, 왔다! 왔다, 형 왔어요! 강호동 씨! 아저씨! 강호동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실만한 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뭐 일이 시위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물려주고! 우리 팀을 일단 이쪽으로 와주세요. 올로. 따로 와주시고요. 여기 일단 저희가 우리 목적지까지 떠나야 되는데요. 이 제작진에서 차를 준비해 줬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과 말을 섞여 드릴지 모르겠어. 그러면 경차 타실래요? 어? 경차 타고 가실래요? 저라고? 네. 네. 강동 씨, 죄송한데 방송이기 때문에 돈칭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상도 빠질래? 아니, 돈칭을 빠지라고! 그렇게... 넌 그런데! 어디 보고 봐봐, 야! 아니, 우리 대장 MC신데! 재무실장! 이러면 안 되지. 아니, 회장님 왜 이러세요? 회장님! 자, 홍보과장.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 홍보! 자, 우리 앞으로 1박 2일 어떻게 돌아갈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과장.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강호동 씨는요, 사진이 우선 없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별도로 여행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알아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홍보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먼저 말을 하시고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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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산 없어! 우리 우산 없어! 우리 우산 있지 않아? 아, 진짜 웃으니까.
대주야, 니가 준비 행운이? 어느 씨 얘기해 주시죠 이제. 차를 결정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말할 게 자체가 싫어. 지금 하늘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을 되새기 위해서 비를 뿌리고 있다 지금. 원래 기상청에서 오기로 했고. 새벽까지 심하게 온대요. 심하게 온대? 내일 모레까지 온대요. 내일 모레까지 온대요. 계속해서? 예. 너 애들 치지 마. 너 애들 치지 마고. 너희들 말 쓰기 싫어. 됐어. 땅땅땅. 그러면은 버스는 저희가 타고 가겠습니다. 그냥 네. 뭐 길게 게임 하고 뭐 뽕뽕뽕 이런 거 안 해서 복잡하지 말고 네. 그냥 빨리빨리 한 명 나와 대표. 뭐가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차를 대표 한 나와가지고 네. 발신을 해가지고 결정하고 빨리 그 시장 가자고. 이제 알았습니다. 대표 누구 이긴 게? 얘네들. 너희들. 어? 나 고만한 애들 중에 대표 누구야? 이 회장님이시네. 회장님, 당당하게. 대표 누구예요? 여기 선까지 여기 선은 못 넘어오잖아. 그동안 얼마나 받았어요, 형이. 선까지. 뭐라 할까? 앞으로 내가 뭐든지 제안한 건 내가 다 받아줄게. 깔끔하게 손바닥 하시죠. 아니 손바닥 힘들지. 아 수빈 형은 운동 신경이 좋으셔서. 아 체중에서 너무 밀려서 안 돼. 그건 체중이 빠지지. 장비 풀기 업기. 오 수빈 형. 앞에 있는 사람은 동네 양평. 양평에서 동네 형이다. 동네 형. 남들보다 조금 많이 먹는 형이다. 좀 많이 드신 형이다. 동네 형이다. 동네 형이다. 일단 딱 그냥 한 번 결정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그러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네. 가시죠. 딱 한 판. 네. 어? 몸도 하면 아웃이에요. 다리 붙이시죠. 아웃이야. 미. 손 올리시고 일단. 손 올려 빨리. 시작. 와. 야. 재경기 중간 하나 동시에 넘어졌어. 하나, 둘, 셋. 더 붙어야 돼, 형. 아유, 진짜 말도 안 돼, 게임이. 더 가까이서. 이거 어드밴티지 줘야 돼. 아, 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냥. 이 순간만큼은 국민 MC야. 진짜? 어. 국민 MC 국민. 감독님. 네. 그러면 여행 경비는? 네? 여행 경비를 주셔야잖아. 아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 이건 저쪽 핀 거. 제가 줄게 주면 돼요. 네? 제가 줄게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국민은 좀 그렇고 국민 MC 사파리요 사파리 여기 무슨 야채 사파리 경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두 봉투를 다 들고 있잖아. 저기 형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대표 가서 갖고
아니, 야, 나 이런 일로 대표가 움직여야 돼. 전략기획실장 누구야? 지원이요. 문 실장, 나 돈 받아오게. 전략이랑은 다르잖아요. 이거 돈은 돈 문제는 돈 문제는. 돈 문제는요. 회사가 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오락부자. 아니 오락부자인데 왜 제 일이야? 일바. 5천원 그냥 버리고 갈게요 그냥. 우와. 기분도 좋으니까 고모님 노래 한 곡 하세요. 고모님. 빰빠밤빠라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이렇게도 시작하면 되는 거지? 형 진짜 지휘자 같아. 대순아, 대순아 우리 재밌게 여행하자 알았지? 알았다. 일단은요 사과나 교과에는 산이 들어가야 돼요. 아 전기 받는 거. 전기 받는 거. 거. 전기 좀 220V. KBS 220V에 전기 받아. 전기 받아. 전기 받아. 정기마다 여섯 멤버 방송 하나로 시스템이 지르자가 모동 앞서라 이 수금. 그래. 통신탑 정기마다 여섯 멤버 하나 되어 무찌르자 강폭동. 나라가 이수근 우리는 주식회사 1박 2일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요. 나도 제안할 게 진짜 한 200까지 넘는 청문회를 갔더라고요. 청문회를. 아 진짜. 어 말한 거야 제안을. 저기 뭐야 담당 PD 한번 예, 그쪽으로 와보세요. 아, 우리가 새로운 회사니까 이제 구 낡은 PD는 가고 새 PD 협상이 되니까 앉으세요 일로. 자 일단 안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감독님. 열심히 할게요. 밤에도 모일 테니까 최소한의 야식이나 밥 한 끼 정도는 보장해달라 이거죠. 저희에게 우동과 간단한 기본적인 야식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면 휴게소 도착하기 전까지 아주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또 방송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재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근데 거기 왜 서 계세요 지금? 아, 네. 저는 복불복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잠깐만 어쩔 수 없네요. 가위바위보. 어쩔 수 없다. 몰아주게 하자.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개불고 진짜 이 상황이 우리 자질 바라진 않았는데 진짜. 야, 너 야 지금 얘기하던 거랑 너무 다르게 바로 온 거 아니야? 형, 아유. 몰아주기는요 항상 마지막 소리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나는 두 개 살 수 있는데. 아, 몰아줘, 한 몰아줘. 한 명. 몰아줘. 자, 씨. 자. 어, 방구 누구예요? 어. 방구 탈락. 방구 탈락. 방구 탈락. 가위바위보! 다시 오케이 오케이. 나가 나한테 마시고 잠깐만 너무 더 왜 그래? 너무 더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마지막! 가위바위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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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잠깐만. 도사 네가 이겨라. 예. 김시오.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와! 아, 얘가 그럼 아쉬워하는데 얘가 이걸 내가 말렸어. 잠깐만. 지금 세수를 써가지고 어디 갔어? 어, 몸이 몸이 왔구나. 이봐, 안 썼어. 너 네. 이리 와, 잠깐. 어. 나 이거 안, 어? 어우, 춥다. 매일 항상 불안했는데 혼자서 딱 5천원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빵빵합니다. 야, 왔어. 왔어, 야. 화기애애, 화기애애하게. 화기애애. 어, 배불러. 배불러. 무슨 네. 이미지가 뭐 저등이니 뭐 허당이니 스포츠 뭐 야구 선수 출신이라고요? 그런 쪽에 그런 쪽. 아이 먹는 거 참 저질스럽게 먹다. 아 먹는다. 아 돈 많아 좋겠다. 어? 오른쪽 치우나? 어? 뭐 사가지고 먹을 때 우 다 같이 가서 다 뺏어 먹어. 돈 몽땅 뺏는. 어디 때 몽땅? 와. 뭐 먹을래? 야, 바지락 칼국수요. 바지락 칼국수랑. 죄송한데 이제 칼국수 안 되고 스테이크 안 돼. 아, 마침 안 되네요 또. 돈가스는요? 나 내일 먹을래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육개장 어때요? 육개장 하나 드세요. 네. 5,000원입니다. 형 얼마 있으세요? 아, 뭐 어때? 어? 얼마 있으세요? 뭐라고? 얼마 있으세요? 왜 그래? 빨리 계산하세요. 빨리 계산하세요. 사람 기다리잖아요. 빨리 하세요. 아, 나 안 먹을래. 아니, 왜 안 먹어? 아니, 지금 동원한테 주문해놓고 안 먹어. 내 모습, 내 모습 흔들지 마라. 내 모습 흔들지 마라. 힘으로 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아, 나와있다. 아니 후동이 형 불쌍해 보이냐? 아니 뭐라 죽을까봐 이러는거. 아 이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야, 정말 죽을까봐. 니가 가서 이 봉투만 주고 가요. 빈 봉투만. 알았어 미안하다. 더 약올려. 미안하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야 하지마 액션 할게. 죽어. 아 왜 그래 너. 하지마 야. 왜 그걸 왜 줘. 야. 야 승기야 왜 줘. 주지 마! 순이 형! 진짜 잘 돌아간다고. 아, 그래도...
앞으로 힘으로 안 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거에 대한 교훈이 뭐예요? 뭘? 이걸 우리가 뺏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반성이 안 되세요, 이분이? 야, 승기. 그거 내, 그거는 어머니 내 거잖아. 칼로 환자 칼로 망한다. 맞죠? 그걸 끌고 치셨냐고. 이게 무슨 말이니? 형이 지금까지 그러면 힘으로 이 자리에 놓았다는 거야? 꼭 그것만은 아닌데. 제치 순발력 어디 있니?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근데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뭐니? 아, 그러니까 나는 형이 나한테 팀을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야, 아니 가대 평가하지 마시고요. 저는 단지 3초의 기회를 줄게. 아니, 저는 형이 부산에서 그냥 느꼈으면 돼요. 안 하면 이제부터 1박 2일 너랑 나랑 투입시다. 저는 불쌍해서 온 거라니까요. 어? 불쌍해서 온 거라니까요. 형 여기 와서 돈 뺏기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저기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온 거예요. 아, 돈 여기다 놓고 갈게요. 아, 돈 여기다 놓고 갈게요. 승기야! 승기야! 난! 승기 너한테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어차피 내 돈 맞춰주면 돼! 이런 불쌍한 녀석들! 너희들에게 한 치의! 왜 이때 갑자기 애들이? 지금 저것도 지금 제정신 아닌데? 아닌데? 일단 형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빨리 타고 그래, 가자. 그래. 저를 안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수근이 센터를 잡아주다니. 센터. 상근이 센터인데. 야, 나. 수근이요. 잠시 후에 말이죠. 저희가 이제 푸제도로 이 버스를 타고 여기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인 신의도. 네. 신의도에 저희가 도착하게 되는데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금 지금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또요? 또. 또. 왜? 아니 먹고 하면 도착했습니다. 이 갈매기가 끼룩끼룩끼룩 이렇게 날아다닌다. 있어야 되는데 기능이 몸이 건조하잖아요. 안타깝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자유분방하게 아름다운 자연. 여기가 먹포항입니다. 아, 비가 내리고 저희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한번 부르고 배를 타러 갑시다. 사과 시작. 성신탑 정기바다 여섯 남자 하나 되어 우찌르자 탑포토 탑포토. 예, 이쪽이 이제 예전에 왔던 그 저 목포항인데요. 굉장히 예.
목포항은 그 말도 꼭 계시더라고요. 아, 강원동 씨. 예. 우리 군수님이 직접 또 응원한다고 찾아오신 강원동 씨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군수님. 저번에 강원도 한테 저도 보고 왔고. 예, 예, 예. 또 백두산 갈 때도 가서 또 보니까 강원도 물 갔다가 합수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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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군수님. 여기는 여섯 명이. 한 분이서 어디 선택하세요? 자, 아니 그러면 예, 아니, 예. 저 오늘날 1박 2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예. 가장 큰 원인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야 우리 저 제작진들 출연진 전부라고 봐야죠. 아 이거 다 아는데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저희를 들어주시면 그래. 그러면 구수님이 선을 들어주면 인정하실 겁니까? 어떤 걸요? 정신 사가워. 왜? 뭘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면 네.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정식 사과를 나한테 해서 네. 내가 여러분들 받아주고요. 너그럽게 교수님이 형 포용의 위장을 보여주고요. 결정하시면은 한쪽이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과하고 지시면 만약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팀 막내로 들어오십시오. 아, 어, 이런 거 안 돼요. 어, 울기였어.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너희들 진짜 훌륭한 방송이 만들려고 내가 많이 못 먹고 이미지 좋은 거 누구 다 해라 그러고. 너 스커스 그거 내 곡 쓸 때 내 얼마나 마디만 한마디 한마디 내가 스커스 맨 처음에 들려주자마자 야 무슨 야 별론데. 결과 성공하기. 성공하기. 사과 동생으로 들어가고. 우리 섬이 내게 천사의 섬이에요. 예, 천사의 섬.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예, 배 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역할을 정해 주셔야죠. 야, 막내 때는 역할 자기가 찾는 거야. 진짜 이제 어떻게 그래. 그 자리 가야 돼. 너무 돈도 5천 원 있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자. 5천 원 있는 거. 빨아먹으면 천 원 하겠지. 배 아니니까. 아, 아이스크림. 막내한테 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야. 와 진짜 신기하다. 오프레이닝. 천 원 주고 여섯 개 사오라래 거시름도 갖고. 아이스크림. 2천 원 더 내놔. 왜 2천 원 더. 왜. 원래 내 거잖아. 아니에요. 원래 내 거잖아. 내놔 2천 원 더. 아 이제 같은 팀 됐잖아요. 막내 형아. 2층으로 올라. 아이스크림으로 사들이 2층으로 올라. 오늘 왜 웃었네? 아니 2층으로 올라.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은데 2층에 매점 있다고. 아 막내가 친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니 형 다중 인격이에요?
그치? 맞어 혹시? 이루어져 있는 저희들이 그 소금 아일랜드 비즈니스 기내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넘게 온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내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비가 굉장히 내리는 관계로 저희들이 차에서 지금 무려 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염전 브라이트라 해가지고요. 염전 브라이트. 사실은 그 시내도가 가장 유명한 게 소금이거든요. 그죠. 비가 온다고 피해가는 건 또 우리 1박 2일의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금 캐기 직전 상태에서 지금 위에 뚜껑을 덮어놨어요. 저희가 일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지금. 아, 그 비가 한 방울 떨어질 때 뭘 덮어놨군요 일단. 예, 일단 덮어놨죠. 이 소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아. 왜냐면 안 그러면 담수가 섞여버리니까 저 바닷물에 그러면 저게 값어치가 없어진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비가 조금 잦아지면 저희가 그 틈을 노려서 얼른 뛰어나가서 그 뚜껑을 벗기자마자 다음 비가 오기 전에 그걸 싹 다 긁어내서 창고에 옮겨놔야 돼요. 안 되지, 이거. 특수 못해도 안 돼요. 아. 아. 우리를 뭘 믿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떤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또 난관에 오면 또 헤쳐나가는 게 우리 또 인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 우리 이러다 어디 연령으로 팔려갈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지금 정도 같은데? 그친 것 같은데요? 잠깐만 대기하고 계세요. 밖에 상황을 좀 보고. 비는 조금씩 오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소금 고장할 수 있나? 전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아름다운 염전을 소개합니다. 야, 그야말로 그 팝파처럼 그죠? 네. 너만한 분이 이렇게 잘 정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구경만 한 게 아니라 빨리 안으로 내려가서 뭔가 좀 배워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그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그야말로 소금관에 섞여가지고 물을 바닷물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이제 이 전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머리에 정말 좋은 영양분을 다 소금이 받아가지고 네. 세계 최고의 하늘에서 내려준 소금 천일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머리 살아있다는 것은 자연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뻘짓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사상 네. 최초로 염전 브라이트 소금 캐러 가는 예능 방송 1박 2일! 이영이 이미 진짜 추억보다 커봐. 감독님 한 번만 비춰주세요. 이야 눈 온 것 같아.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선생님 다 신일도에서 생산되어 있는 천일염입니까? 네. 와, 국산 천일염입니다. 순수한. 그 위대한 신우도의 천일염을 공개합니다! 와, 이게 굉장히 굵군요. 네. 와, 와. 야, 진짜 짜. 와! 소금이 짜지, 이 사람. 이 바닥에는 뻘이라는 거죠? 예. 뻘에 작판을 깔고, 예. 그리고 바닷물을 붓고, 예. 그리고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소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뻘이에요, 밑에는. 이야. 그럼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도와드려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나 중단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쪄 있는 대파 네 개를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삽으로 담아서 수도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있잖아. 아, 무서워. 이거 안 되는데. 형, 와, 성체 대박 많아요. 우와. 네. 아. 우와. 형, 너무 빨리 손 들지 마라. 아니야, 형, 내 거야. 내가 모은 거야, 형. 내가 모은 거야. 일념입니다, 일념아. 오라는 보여주셔야지, 오라는. 일념이. 왼쪽, 오른쪽. 우와, 양이 엄청나, 보라. 그러면 저기서 물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야. 일단 여기 좀 퍼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산으로 퍼야지. 이제 퍼야 돼요. 이게 물을 퍼면 어떻게 되나? 형, 물이 다 빠져요. 물이 빠진대요 그 밑에. 흘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 아 이러면 그 소금만 남고 이게 물을 짜서 밑으로 빠지는구나. 아. 이것이 세계 최고의 시리노 찬일염 찬염이시다. 형 이거 막 흘리면 안 돼요. 야 지금 이거 엄마가 다 그래 못하겠네. 예, 완전 젓갈 담그고 뭐 김치 담그고 요리할 때 얼마나 좋아. 야 이것을 떼약했는데 사다 생각해봐봐 얼마나 힘들겠니. 특이야. 좋아. 그래도 진짜 날씨가 얼마나 축복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래야 다음에 또 날씨가 좋았을 때 자기 소금을 냉장실을 만들게 자기 먹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생물만 그냥 바닷물만 뿌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아무 다른 게 없네요.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흥기야. 네. 왜 이렇게 끌고 와? 와 여기 바로 가서 커요. 동시에 기쁜 소식 하나와 슬픈 소식 하나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오늘 우리 1박 2일 자기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배멀리 심하게 나머지 예.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겠다며 우리 6명 저랑 실내 지침을 하나 합니다. 우와. 좋은 소식이죠. 6명 저랑 다 실내 지침. 그렇지만 안에서 꼭 재우는 날 뭐가 있어요. 허사다 말하겠습니까? 아. 좋은 일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물론. 자, 안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겨울 때 울진 사건 기억납니까? 네. 되게. 아, 예. 울진 간첩 사건이 최대 사건이었죠. 예. 조선 사다 사건. 장군이 나는데. 저기요. 저기요. 갑시다. 예, 갑시다. 울진 뭐 어떻게 울진 대기장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오늘은 새벽! 2시 반에! 에이, 자지 말란 얘기죠. 2시 반이면 바다가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신의 PD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드디어 지금 몇 시인데? 어, 때릴 수도 있는데. 가시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 나왔으면 됩니다. 아... 개막이! 개막이! 개막이가 뭐야? 개막이! 개막이? 올림픽 개막이 뭐야? 앞두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막이라는 그 뜻을 이곳에서 사투리로 개맥이라고 부릅니다. 아, 개맥이. 과맥이. 과맥이 아닙니다. 개맥이.
개맥이요? 개맥이요? 개맥이라는 것은 공기 품종 이름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야 개나 매개라. 개맥. 이곳에서 막 전통적으로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 거물을 쳐놓는 거예요. 어. 거물을 쳐놓으면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만취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새벽에 가서 거물을 올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물을요? 밑에 있는 그물을 올리죠. 그러면 고기가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벽이 촥 쳐지겠네요. 물 고기, 안에 안 보이는 벽들이. 고기가 거물에 엄청나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거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있는 거죠. 아, 못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니까. 아, 그럼 우리가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를 주우면 되는 겁니다. 야, 이런 날로 잡는. 근데 오늘. 야, 이 날로 먹는 거네요. 복불복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여섯 개 미숫가락이 있거든요. 미숫가락이 있는데. 네. 킹왕짱, 기가 막힌 미숫가락이 있고요. 네. 나머지 세 개는 킹왕짱. 킹왕짠! 미스카 세 개가 있습니다. 킹왕짠! 미스카 세 개! 킹왕짠! 미스카 세 개가 있는데.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요거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없기로 하죠. 에이, 없는 거예요. 없기로 하죠. 참는 거랑 상관없는 거. 다 참지. 어, 아니지, 아니지. 참으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럴 리 없겠지만. 한번 지원을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이 신의도 전통 개맥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개맥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MC 몽을 추천합니다. 저는 MC 몽을 추천합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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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추천제가 너. 추천제가 너 뭐야? 야 이거 진짜 하이다. 진짜 하이다. 추천제가 와, 진짜 하이다. 아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럼. 아니 왜 두 명은 선발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있는데 여섯 개가 있는데. 아 두 명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아 그냥 뽑아. 됐어 나 그냥 안 해. 그럼 제가 1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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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번 해요. 1번? 네 저 1번. 오케이 콜. 콜. 바라바라밤 밤밤밤. 1번? 아, 찍었어. 아, 찍었어. 못 나, 못 나, 못 나. 못 나, 끝이야. 아, 나, 전 1번 하려고 했어. 이거 하시는 거죠? 네. 1번은 무조건인데 왜 1번을 하지? 아니, 어디서 너로 자신감이야? 저희 1년 됐는데 1년째 1번은 무조건이었는데. 아니야, 저번 주가 4, 5, 6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나 1번 했는데 안 걸렸어. 아, 그랬는데 안 걸렸어. 아, 그랬나? 자, 참아도 참으면 된다 그랬나? 진짜 안 보이네. 내가 참. 자. 표정 내지 마시고요. 준비. 타임 나이. 타임 나이. 타임 맞으십니까? 아오. 진짜 한 번 바꿔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들어와야 돼. 목볼목의 룰을 지켜주세요. 아 젖지 마세요. 아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리액션 없는 우리 김선생의 리액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 이승기! 이승기! 아 진짜! 아니 이건 확실히 아니 진짜! 이러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 참으시면 그때 이승기 씨가 가시면 되겠네요. 참으면 저희도 뭐 난감하잖아요. 한 명이 덜 가니까. 와 나 미치겠네. 와. 아니 나 진짜 호동이 형 걸린다. 느낌적으로 딱 느낌이 형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어 그것도 네가 추천해가지고 내가 안 먹었잖아. 6번이요 6번이 미숫가루야. 시선들 안 맞추느라고 막 엉뚱한데 너무 진지하다. 100번인데 강호동 선택! 넘버 6! 잡으세요. 빨리. 뭐가 어디서 봐줘라 한번. 이거 딱 봐도 잠깐만. 호동이 이거 저 탓하기 없게요. 나는 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드시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확 먹어버린다. 아니면 내가 확 먹어버린다. 하나, 둘. 대신 먹어주는 거 없어요. 흑기사 이런 거 없어요. 도전! 도전! 네!
어? 어? 움찔하셨는데? 깜짝 움찔하셨는데. 입을 벌려요. 드세요. 네, 드셔야죠, 그래도. 입을 벌려요. 오, 우와. 와, 0.5cm 드셨다. 붕. 붕. 아, 자, 조심하세요. 전 세계에 이거 마시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내가 평생 내 소송으로 모시고. 이게 조금만 봐, 그냥 이거 상이 들려. 조금만. 아. 에이. 아~ 왜 이런 짓을 해? 아우, 이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가 다 먹은 새끼 네가 다 이렇게 독하게 노는 거 아니야. 아, 왜 혼자 먹을 걸 다 먹여. 아, 이건 너무 했잖아, 이거는. 아, 내가 추천해서 진짜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큰일 났네. 몸에 안 좋아. 아니, 뿌린다, 제작진한테 뿌린다. 뿌린다, 제작진한테 뿌린다. 형, 삼키는 걸 빨리 삼켜야 돼요. 저 다 한 대 딱 때리면 마실 텐데. 자, 수치만 들어가셨습니다. 자, 수치. 자, 우리. 자, 이제 나머지. 네 명. 자, 네 명. 자, 이제 뭐 반반이잖아. 목이 안 되네. 잡았어요. 참 안타깝다. 난 참을 거야. 나 무조건 참을 거야. 안 돼. 아, 나 무조건 참을 거야. 아니, 됐어요. 뭐 과학적이다. 어. 방송 이렇게 한다. 뭐 하지만 참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맞아, 맞아, 맞아. 남들이 걱정해요. 아니, 처음에는 너가 괴롭다니까. 저기 저기 무슨 진통하세요? 그때 컵 물자마자 운이 없나 봐. 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오늘. 아, 모르겠다. 뭐 화장실 갔다 와. 괜찮아요? 이거는 뭐 이게 어? 이게 까나리색 아니 이게 미숫가루네. 이게 그 까나리하고 비교가 될 수준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어, 먹었어. 굉장히 이걸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왜 이거? 아니 자기가 다 안 되네 그걸 집었어. 양? 어? 아니 너무 짠데 근데. 야, 나중에 애리다니까 혓바닥이나 이런 게? 아니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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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시만! 물! 그렇지. 미숫가루구나. 형 물 먹으면 안 되지. 형 얼굴 빨개졌어. 진짜? 진짜. 살짝만 다! 미안해, 몽아, 미안해, 좀 남았다. 내가 착각했는데, 몽아. 야, 이거 소금만 보이는데. 치킨 가발 같은 거야, 그게. 마지막에 남은 거 건져 먹는 그거. 침이다. 잠깐만, 좀 침 좀 나와. 와! 지금 봉이가 승기 거 대신 참은 거구나. 그러면 승기가 확정이네. 그러면 보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 물 제가 대신 할게요. 물 한번 드려주세요. 이거는 이거 진짜 먹어야 돼. 와, 대단하다. 와, 이거 진짜 속으로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야, 야, 그냥 뜨거운 거 마냥 물 바꿔. 야, 그냥 뜨거운 거 마냥 물 바꿔. 야, 물 바꿔.
진짜 대단하다 뭐가. 와. 아니 내가 야 불밟았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또? 근데 시청 여러분 이거 잘못해서 이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작진이 좀 너무 프로그램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과학적으로요? 예, 아,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중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것은 순수하게 MC몽이 개인 의견으로 자발적으로 먹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해 드립니다. 분은 진짜 자발로 가르치시거든요. 자발적으로. 자발. 예. 자발. 자발적으로 놓습니다. 자발. 자발. 내가 볼 때는 2번입니다. 2번. 아, 나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 막 속이 너무 오네. 둘. 셋.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참을 수가 없다니까 MC 몽이니까 가능하지. 참아 보세요. 그럼 참을 수 있으면. 어? 자 마지막 바닥을 비워주시면서 마지막 바닥을 바닥을 쭉 비워주시고요. 네. 미숫가루요? 야. 아. 내가 38년간 마셔온 미숫가루 역시 마셔보니 좋네요. 기준해. 아무나 하는 거 뭔가. 야, 근데 이거 마시면 이거 아, 나 이틀 가겠다. 몇 번? 동생 먼저 양보 할게 내가. 4번? 4번! 저는 진짜 내가 이거 집을라 했는데 동생한테 양보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자, 사랑해. 사랑해. 네? 맞아 보시고요. 사랑해. 사랑해. 얼굴 다 솟는다 누가. 네.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피해야 돼, 이거. 자, 속감 표정이 나오고 있죠? 손은 이거 없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줄 천일염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자, 당황스러운 게 있고. 당황스러운 게 짝이 없는데요. 지금 표정으로 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아. 이소은이가 웃고 계시는데. 아, 왜냐면 지원 정도. 이소은 씨의 지원 미소로 뭐였을까요? 아, 나 진짜. 아, 너무 많어. 둘 다야? 너무 많어. 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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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